저희 밖에서 봤을 때 지붕 모양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재밌다고 하겠거든요. 네. 근데 내부에 지금 거실에 층고가 굉장히 높네요. 네네. 네. 단층 집인데 주변이 다 2층 집이잖아요. 그리고 안에 태양광을 얹었어요, 위에. 그래서 햇빛도 잘 받아야 되고 너무 주변은 보다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설계하시는 분이 높게 설계를 해주셨어요. 아, 맞습니다. 저희가 봤던 단독주택 중에서 층고가 확실히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. 요새 거실에 서재화라고 해서 거의 지금 북카페처럼 꾸며졌어요. 네, 맞아요.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? 거실에서 저희가 주방과 거실의 주후 생활을 하거든요. 이 공간에서 계속 어우러져 있어야 되니까 서재처럼 이 저 경사 천장에 맞춰가지고 책장을 짜서 넣고 그리고 이제 카페처럼 꾸며서 여기서 주 생활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. 아, 아버님 동의하신 거죠? 아, 그럼요. 책장을 외웠는데. 아, 정훈 씨랑 책장을 볼 동안 제가 위에를 봐봤는데 층고가 높은 이 곳에 창문이 나 있어요. 채광이 사선으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이쁜데요? 그러네요. 하늘 액자가 위에 걸려있네요. 그러게요. 저는 요새 사람들이 홈카페, 홈카페 하는데 미니 홈카페에 대한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홈카페 만드신 거 맞죠?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지금 낮은 수납장을 두고 그 위에 선반을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에 관련된 것을 착! 네. 진열해줬어요. 네네. 저희가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한 공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나 차를 둘 수 있는 곳을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만든 공간이에요. 그러니까요. 이게 거의 1m도 안 되는 공간이에요. 정확하게 한 80c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작은 공간에 꼭 팁! 하부에 수납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약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집어넣고요.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예쁜 한 것들 이렇게 놔두면 홈카페 느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80cm짜리 카페가 생긴 거군요. 작은 공간이어도 네. 가능하네요. 향기도 좋을 것 같고요. 네. 정훈 씨 근데 보니까 여기 유리 파티션이 굉장히 특이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. 저도 근데 처음 보는 유리 타입이에요. 이거를 막 출연하신 거죠? 독일에서 유리를 공부하고 온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가 저희 이제 여기 이사 들어온다고 했을 때 섬진 강가에 있는 꽃들, 풀들을 담아서 여기에 맞춰서 제작해 준 거예요. 아, 이게 실제 진짜? 꽃들이에요? 네. 꽃들이에요. 생화였던 건데 네네. 유리 사이에 껴놓은 건데요? 네네. 같이 부었다고 들었어요. 유리 액자네요. 작품이고. 네. 네네. 여긴 코스모스. 아, 코스모스요. 네. 너무 의미가 있는 파티션이네요. 네. 섬진강이 저희 집으로 온 거죠. 강이 흐르고 있는 부엌이네요.